변화와 생존. 네. 아, 결국 우리의 모든 투자도 뭐 생존하기 위해서, 더 잘 생존하기,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수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변화를 잘 포착해야 되는지 이 변화와 생존이란 책에서 한번 파악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프로만 읽으면 뭐 다 읽을 것 같아. 부탁해. 네, 알겠습니다. 그 어떤 뭐 힘든 곳에 가서 살아남기 뭐 이런 건 이제 사실 매뉴얼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그런 게 바로 이 책에 다 써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이미 살아남으신 분들의 이야기 한번 잘 네. 저희가 읽어볼게요.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도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차전지는 또 이분하고 해야죠. 2차전지는 무조건 이분이죠. 네. 네.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 정원석 연구원님. 아, 2차전지 최근에 다시 조금 바람이 훈풍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어떤 방향으로 지금 요 2차전지는 가고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도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섹터에서 어떠한 우려들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요. 네. 시장의 지금 컨센서스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 분들도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나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불확실성들이 좀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은 저는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예. 간단하게 오늘 뭐 시간이 길진 않아서 자료 이제 간단한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자료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네. 최근에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불확실성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급등하는 모습들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일부 완성차 업체들의 이 공장이 셧다운 들어가는 생산 차질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계속 이제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번에 이제 주요 원재료 저희가 이제 흔히 배터리를 만드는 6대 소재의 가격 트렌드를 좀 가져왔는데요. 월별 추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 가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최근에 리튬 가격이 이제 작년 초부터 무려 8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8배? 지금, 네, 지금 상승하는 게 하루 이틀 단기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쇼스키즈 때문에 이제 급등세를 보였던 니켈도 사실은 이제 최근에 하향 안정화가 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연초부터 좀 빠르게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코발트도 작년 연초부터 계속 올라가고 네. 있고 사실상 여기 위에 있는 3개 소재, 3대 소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우려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주요 원재료들이 양극재에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NCM, 네.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 이제 양극재에 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것들이 과연 판가에 전가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계약상 반드시 판가 전가가 가능하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받아지겠느냐 안 받아지겠느냐를 저희가 우려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는 반영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됐을 때 배터리 셀 업체들도 완성차 업체들에게 이 가격을 전가를 할 건데 결국 궁극적으로 자동차 가격을 인상시키기 때문에 네. 수요를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옵션을 선택을 해서 대략 한 600km 가까이 가는 주행 거리를 이제 확보를 하는 배터리를 이제 살려고 했는데 이제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서 한 450km까지밖에 못 가는 요 정도의 옵션을 선택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배터리 가격이 올라갈지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배터리 셀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대략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40% 차지하는 양극재 내에서 또 니켈이 40% 네. 그리고 리튬이 25% 이상 차지할 정도로 이 두 개의 소재가 굉장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를 네. 하고요. 저희가 흔히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만 봐서 그렇지 리튬도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
0%가 이제 올해 1월 달 바로 두 달 전이죠. 1월 달 평균 가격을 제가 0% 기준으로 놓고요. 최근에 한 두 달 만에 어떠한 가격 정도 가격의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해본 건데요. 지금 니켈은 거의 70% 정도가 이제 두 달 만에 올랐고요. 그리고 코발트는 대략 한 10% 정도, 리튬은 한 50%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을 때 차량 이 배터리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 전기차 대당 배터리 가격 상승폭을 이제 간략하게 좀 추정을 해보면 니켈 70% 가격으로 올라간 것들이 자동차 가격 배터리 가격을 한 2,000불 정도를 올리게 되고요. 코발트가 올라간 부분이 대략 한 76불, 그리고 리튬 가격이 50% 올라간 것들이 한 970불, 이런 네. 것들을 다 합쳐보면 차량 가격이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것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자동차 가격이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테슬라도 가격을 이제 올렸고 리비안도 이제 3월부터 예매한 물량에 대해서는 20%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20%요? 네,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기존 내연기관 업체들은 과거에 그런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출시된 차량을 가격을 올리는 경험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에서는 이런 원재료 가격의 그 포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에 대해서는 가격이 좀 인상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원래 이제 한번 출시되면 다음 모델 변경 때까지는 가격 안 오르는 그렇죠. 게 이른바 룰인데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렇죠. 떨어지면 그렇죠. 떨어졌지. 올리지 않았죠.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야 6월 출고된 차랑 12월 출고된 차 가격이 완전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뭐 요즘에 리셀처럼 계속 네. 가격이 올라가는 지금이 제일 싼 이런 시점이 될 수도 있는 샀다 거죠. 중고차를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그렇죠. 말도 안 돼. 하여튼 지금 뭐 자료를 저희가 열심히 보여드리고 있는데 혹시 자료를 이 자료를 좀 큰 화면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3프로TV 앱에 들어가 네. 보시면 저희가 신의 자료실 또, 예, 자료실에 다 업로드를 또 해놨습니다. 네.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를 건드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부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3번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은 여러 시장 조사 기관에서 올해 네.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대략 전기차 1,00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YOY로는 한 5-60% 정도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이 일시적으로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저희가 좀 지표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거는 지금 2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들이 집계가 됐는데 네. 2월까지는 그래도 글로벌리 이 PHEV와 BEV 전기차 차량들의 YOY 성장률이 100% 이상 계속 지속은 되고 있어서 그래도 지금은 괜찮은데 음흠. 러시아 사태가 3월부터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3월, 4월 지난 면서 일부 이제 좀 생산 차질이 발생한 부분들이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네. 또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제 향후 월별 데이터를 저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결국은 LFP 배터리 이제 계속 이제 그 가격 경쟁력이 높은 LFP 배터리에 대한 우려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 5번에 보시면 최근에 이제 양극재의 가격 추이를 봤을 때 이건 뭐 현물 가격이기 때문에 물론 뭐 배터리 셀 업체들이 이 가격에 사오는 건 아닙니다. 그 배터리 셀 업체들은 장기 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좀 그래도 조달을 하는 편인데 네. 5번에 있는 이제 NCM 811 622 국내 업체들이 주로 하는 이제 양극재이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주로 하는 LFP 이 양극재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지금 이 각도를 보시면 LFP 가격이 훨씬 더 급등했습니다. 그러네. 네, 비슷해졌네. 그렇죠. 비슷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스케일을 LFP는 오른쪽으로 붙였고요. 네, 이 각도 올라간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그렇군요. 그려놨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원계 배터리가 리튬 비중이 27% 정도 차지를 하는데 네. 사실은 LFP는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값비싼 원재료를 쓰지 않거든요. 철과 리튬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리튬이 차지합니다. 근데 리튬이 작년 연초 21년 초 대비 8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상승폭은 그렇죠. LFP의 상승폭이 훨씬 컸던 거죠.
그리고 이제 리튬을 주로 쓰는 전해질 가격도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다만 이렇게 급등을 해서 6번 그림에 보시는 위에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양 NCM 3원계 양극재 가격과 LFP 가격의 차이가 이제 배수로 보면 원래 한 4~5배 벌어져 있다가 두 배 정도까지는 좀 좁혀지긴 했습니다. 그렇게 차이 많이 났었어요? 네. 4~5배나? 네. 근데 다만 이거는 양극재 절대적인 가격이고요. 네. 이제 뒤쪽에 보여드릴 텐데 에너지 밀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네. 배터리 가격 차이는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300km 가는 걸 기준으로 네. LFP가 예를 들어 한 1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이 3원계는 한 3~400만 원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양극재 가격만 그렇고요. 양극재 네. 가격이 대략적으로 킬로그램은 제가 뒤쪽에 차트 그냥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8번에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조금 이제 그 시점에 따라서 가격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전에도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분자에 있는 달러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용량 분모를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8번 찻 그림을 보시면 LFP의 양극재 단가가 대략적으로 킬로그램당 한 12불 정도를 하거든요. 네. 물론 최근에는 더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쪽에 있는 NCM 622811 9반반 이제 이런 국내 업체들의 3원계 네. 배터리 업 그 3원계 양극재는 대략 한 35불에서 40불 네. 사이. 그래서 대략 3배 정도 차이가 네. 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혹시 배터리 익숙지 않은 분들은 622811 9반반 이게 뭔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각 니켈과 그다음에 코발트 망간의 비율인 거죠? 네, 맞습니다. 6대 2대 2, 8대 1대 1, 9대 0.5 대 0.5.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너무 잘 아시는데. 아유, 자동차는 저랑 말씀하세요. 김프로님도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전기차 쪽은. 아, 이제 나는 뭐 사실 모는 것 정도만 하는지. 네, 욕심도 안 내시고. 네. 아니 뭐 정프로인데 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 이렇게 양극재 차이는 크지만 두 번째 바로 오른쪽 칸에 있는 것처럼 셀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네. 아무래도 3원계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네네. 동일한 주행 거리를 가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LFP 배터리를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재 사용량이 더 많아지니까 네. 궁극적으로 배터리 셀 가격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맨 오른쪽에 두 번째 칸에 보시는 것처럼 LFP 배터리의 셀 가격이 보통 킬로와트 아워당 100불 정도라면 지금 과거 한 불과 이제 작년까지 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했던 NCM 622는 한 130불 정도로 네. 한 30% 정도 비싼 게 사실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앞에서 이제 차트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LFP 배터리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유리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니켈 코발트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은 LFP의 가격 그 가격적인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키는 부분으로 최근에 이제 작용을 합니다. 네. 결국은 저는 이제 최근에 이런 그런 부분 흐름에서 국내 업체들이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은 공정상의 변화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재단의 변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양극재에서 60%, 90% 이렇게 니켈 비중이 확 높아지게 되면 비용이 올라가는 양극재 단가가 올라가는 폭보다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는 폭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림 8번에도 나와 있지만 네. 622에서 9반반으로 간다고 해서 양극재 단가가 그렇게 크게 비싸지진 않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밀도는 거의 50% 정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네네. 분모가 확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90% 하이니켈을 채택한 배터리 셀 가격은 100불 초반까지 이제 지금 LFP와 가격 차가 많이 좁혀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국내 업체들이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9반반이 그러면 LFP랑 가격 차이가 덜한 거예요? 그렇죠. 네. 에너지 밀도도 높고 네. 양극재 단가 자체는 조금 비싸지만 네.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용량당 판가는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지는 그렇겠네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의 주행거리, 1회 충전 시에 주행거리를 늘리는 목적도 굉장히 네네네. 크지만 사실은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것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쳐요. 하이니켈로 가는 게.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내 업체들이 좀 더 속도를 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LFP도 근데 저기 성능이 좀 좋아지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요. 있죠? 현재 지금 LFP 배터리를 채택한 전기차는 현재 나와 있는 차량들 기준으로는 대부분 450km 언더입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450km를 가는 배터리 그 주행거리 기준으로는 네. LFP가 유리하긴 하지만 90%대 하이니켈로 가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네, 또 네, 500km 네.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차를 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혁신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현재 상존하는 공존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러시아 사태가 좀 안정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하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주가가 점진적으로 바닥에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여기 이제 그 자료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요. 네. 국내 셀업체들과 소재업체들의 지금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가져왔는데요. 맨 위에 있는 이제 24년 기준의 셀업체들의 이 그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는 셀보다 소재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좀 더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여기 3프로에서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셀업체들보다는 소재업체들의 ROIC, 동일한 돈을 쓰더라도 돌아오는 이 영업이익의 기대치, ROIC가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소재업체들의 지금 매력도가 좀 더 높아졌고요. 그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실적 부분에서도 저희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판가 전가가 가능한 이런 소재군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양극재와 전지박, 전해질 이런 업체들이 주로 판가 전가가 잘 되는 편이기 네. 때문에 이런 업체들 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예전 벌써 이제 2년 다 돼가는데 마법의 가루 때 말씀드렸던 실리콘 응극제 네네. 부분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리콘 응극제 서플라이 체인도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실리콘 응극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600km 그 1회 충전 시에 600km를 가는데 충전 시간이 30분 걸리는 차가 좋을 거냐 아니면 450km를 가지만 충전 시간이 15분짜리 전기차가 좋을 거냐 소비자들은 어떤 거를 이제 선호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프로 어디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15분에 450km 갑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주행 거리는 네. 조금 짧더라도 네. 충전 시간이 줄이는 게 훨씬 그렇죠. 더 소비자들에게는 저도요. 네, 만족감이 높지 않을까라고 네. 보거든요. 그냥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으셨는데 보니까 당연히 그게 합리적이지. 그렇죠. 원래는 이제 600km짜리에 15분 30분이라면 15분 충전하면 이제 300km 정도를 가게 되는 건데 원래 16분 넘어가면서부터 짜증 확 나거든. 15분이 그 마에 그럼 근데 궁극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배터리 셀 업체들이 네. 궁극적으로 타겟팅하는 충전 시간은 10분 정도를 이제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아주 10분 넘어가면 짜증나. 네, 10분 차지.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 C라고 그러는데 1시간 기준으로 60분 기준이죠. 60분에 예를 들면 다 충전 완충된다. 그럼 이제 C1인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C2, C10 뭐 이렇게까지 가는데 C10이면 그러니까 60분을 10분의 1로 나누는 그러니까 6분에 완충되면 이제 C10인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네. C10이라는 거는 운조 커피를 10분 만에 먹는 그거 10분 넘어가면 확 난다. 아, 그러세요? 저는 그 대한제일미를 10분에 먹어요. 자, 하여튼 뭐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이제 실리콘 응극제도 충전 시간 측면에서 중요하다라는 네.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하반기에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이 미국 정부의 BBB 법안인 것 같습니다. 물론 BBB 네, BBB 법안 많이 들어보셨을지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이제 최대 7,500불 보조금이 여기 5,000불이 더 얹어져서 이제 보조금이 상향 조정이
되면 미국의 전기차 판매 속도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이고요. 특히 국내 배터리 3사들이 모두 이제 미국 완성차 탑3 업체와 JV를 맺고 다들 이제 수직 계열화를 준비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 전기차 시장의 그 호황이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에게는 가장 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 플로우를 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지율이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서든 지금 통과를 시켜서 이제 자기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도맨친이죠, 저.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상원의원의 조맨친과 그리고 그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굉장히 지금 협력을 구축을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네. 조맨친은 이제 이 BBB 법안의 규모가 너무 크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일부를 이제 좀 부채 상환하는데 좀 써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요. 조 바이든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 받아들이면서 네. BBB 법안의 규모를 조금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조율 중이기 때문에 네. 11월 이전에 좀 통과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국회의원 한 사람 거죠. 때문에 저기 이제 국회의원 한 사람. 하지만 이제 굉장히 그 무게감이 웨스트버지니아. 네. 네. 근데 지금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지금 딱 50대 5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마찰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것들이 좀 통과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계속 저희가 뉴스를 체크를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지금 수준과는 조금 위에 있는 주가를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조씨들끼리 잘해보라는데. 아, 풍향조씨 아닙니까? 풍향조씨. 아, 조 바이든하고 조 맨친. 네, 서로 또 아주 인신이니까요. 그 이제 소재 업체들의 이제 조금 더 네. 좋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사실 소재 업체가 작년에 뭐 엄청 날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는 아, 이 소재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그냥 특별히 막 분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느낌적인 느낌 네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테이블을 보여주신 거 보니까 여전히 그 셀 업체보다도 오히려 더 싸네요 진짜. 네. 셀 업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그동안? 아무래도 이제 CATL이라는 업체가 글로벌 1위 업체로서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이제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이 좀 이제 밸류션이 높게 평가받아서 IPO가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재 업체들이 작년까지 정말 2년 동안 너무너무 좋았는데 네네. 만약에 그 주가에서 조정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사실은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제 많이들 조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네네네. 현 시점에서는 좀 다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재작년처럼 단기의 급등을 이제 바라기보다는 하반기까지 좀 보고 조금 시간적 여유를 네네. 가지고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LFP가 일단 가격이 훨씬 싸죠. 네.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3원계 주력이고 네. 뭐 LFP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중국 업체들 CATL을 비롯해서 LFP인데 그러면 셀 업체 기준으로 CATL, LG 에너지 솔루션, SDI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투자할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업체 중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SDI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까 밸류에이션 테이블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오히려 CATL은 저는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좀 밸류에이션에서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엄청나게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만 제대로 하더라도 글로벌 탑티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CATL이 대략 한 55% 중국에서 MS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잘하고 있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CATL의 재무제표를 열어서 보면 아예 서브시디라는 항목으로 영업이익의 15%를 현금으로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이제 금수저 프리미엄인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BOE라는 업체도 결국 이 보조금으로 국내 LCD 산업을 다 망가뜨린 거거든요. 가격 경쟁을 일으켜서. 그만큼 이 보조금은 파워풀한 건데 투자 여력도 이제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중저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LFP 배터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가 결국 중국 CATL의 프리미엄 요인이라고 네.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에너지 솔루션은 CATR과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반면에 사업 부문별 가치를 봤을 때 SDI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중국은 올해가 보조금의 마지막 해일지도 모르거든요. 연장될 수는 있지만 중국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가 예정대로라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지 않고 올해 살 사람들이 다 먼저 사버리면 좀 내년에 성장성이 좀 슬로우해질 경우에 CATL은 또 밸류에이션 좀 하락 가능성이 있어서 네. 지금 세 개 업체 중에서는 SDI가 셀 업체 중에서는 조금 밸류에이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해야 영업 레버리지가 확 생기고 네. 주식은 그런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장주기 때문에 하잖아요. 지금 네. 네? 성장주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있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규모가 이미 SDI도 네. 규모의 경제라고 충분히 부를 만큼 많이 그런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거를 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하나 더 전고체 있잖아요. 네. 전고체. 전고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LFP니 뭐 이런 거 계속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진짜 전고체가 네네. 시장성을 딱 가지는 순간 이런 논란은 뭐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3년 전쯤에 드렸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답해 네. 주시죠. 뭐. 네, 여기서도 네.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이 LFP와 양극재의 가격 네. 차이만 해도 네. 지금 결국은 되게 민감하게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업체들이 27년 정도를 기점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해보겠다라는 네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양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가격 경쟁력까지 동시에 갖춘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앞으로 더 낮아질 삼원계 배터리, 리튬 배터리의 가격 대비 전고체 배터리가 비싸다면 사실은 네. 침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아하.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27년부터 양산이 되더라도 뭐 2030년까지 사실상 의미 있는 침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030년? 네. 오, 그건 뭐 의미 없네.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우리 다 은퇴했을 때 아니야? 2030년이면. 아유, 아직 멀었죠. 아니야? 2030년. 아, 정원석 정원석 의원 센터장 할 때구나. 8년 남았는데. 아, 이 전고체. 미안해, 태봉이. 네. 전고체에 네. 대한 거는 조금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형님. 그 안전 이슈, 즉 화재 이슈가 나올 때. 어제 그거 했니? 아니요, 저는 평소죠. 이거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 화재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고체 관련주들이 한 번씩 빵빵 뜹니다. 네. 전고체 이제 화재가 안 난다는 아주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근데 요즘 불 안 나던데 잘. 그러니까 별로 안 나잖아요. 불 안 나요. 계속 보완하고 있죠. 네, 네. 배터리 회사들도 이거 점점 화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건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가진 노력들을 가진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더 안전한 쪽으로 가다 보면 사실상 전고체가 가지는 메리트는 전고체 불 나는 것 때문에 필요한 거야? 그거 아니면 이제 또 뭐 거리가 좀 그래, 뭐 거리 때문에 그런 거까지 간다 이건데 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점 이 가로돌 현재 때문에. 현재 이 삼원계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력을 좀 늘려가면 사실 한 700km 정도 내지 한 요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특별히 뭐 700이냐 뭐 900이냐 요 차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큰 의미 없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어떨까요? 좀 놀랐습니다. 아, 놀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아니, 솔직히 뭐 차에 대해서는 네. 정프로 인정. 예, 네, 인정이죠. 네. 차는 네. 인정. 고맙습니다. 채권 할 때 보자.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괜찮을 네. 것 같고요. 또 그 투자 관점에서도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것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네. 소재 업체 중에서는. 소재업체 중에서는 지금 양극재 업체들, 전지박 업체들, 전해질 업체들, 실리콘 응극재 업체들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하나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양극재 업체들 1분기 실적 양호할 것 같고요. 전해질 업체들도 1분기 실적 양호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지박 업체들이 조금 그중에서도 뭐 솔루스 첨단 소재나 이런 업체들은 실적이 좀 1분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차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에코프로가 대장주잖아요. 네. 에코프로 BM. 그거 조정 좀 많이 받았는데 네. 뭐 내부에 또
뭐 좀 좋지 않은 일들도 있었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 뭐 고점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빠졌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좀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지금은 조금 이를 수는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의 그 자체 배터리 공장과 LG 에너지 솔루션, 파나소닉 이 테슬라 진영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4680 배터리 양산에 들어가거든요. 아. 네. 네,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 밀도도 높이고 텍미스 네. 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기술 혁신이 포함되어 있는 배터리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 정도가 되면 여기에 이제 관련된 업체들이 누구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소재 업체들이 누구냐를 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결국 전기차계 애플 같은 존재인 테슬라가 그래도 가격을 올렸을 때 소비자들의 이게 좀 그래도 전가가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테슬라향 서플라이 체인이 좀 롱텀리 보면은 그래도 좀 저희가 가져가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그런 4680 배터리 관련된 관심도 좀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테슬라향. 네. 어디죠? 테슬라향이 점포? 아니 그런. 그 기업들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게 어쩌면 주가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위치, 무게 이걸 좀 고려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많이 나올 네. 겁니다. 우리 직접 얘기하는 건 적절치 못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 진짜 오늘 많이 깔아준다. 어? 벌써 시간이 오래 많이 가네. 됐어요. 네. 네. 자, 하여튼 자료를 저희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얘기지. 자료는 저희가 삼프로 TV 앱에 이미 올려놨습니다. 네, 해놨으니까요. 그거 꼭 네. 다운받으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네. 네, 우리 정원석 연구원님 항상 좋은 자료와 좋은 설명으로 저희에게 좋은 아이디어 주시는 너무나 감사한 분 하이투자증권에 계시고요. 하이투자증권 30초 홍보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이 네. DGB라고 돼 있잖아요. 네.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아이고 대구 계열사 아닙니까? 그렇죠. 대구 잘 뱅크. 모르더라고. 아유 대구은행 계열사입니다. 네네. 1, 20초 홍보해도 됩니다. 네. 아 하셔야죠. 네. 하셔야죠. 저희 하이투자증권이 소박하게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 촬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네네네. 이제 콘텐츠를 조금 올리고 있는데 많이 미흡하지만 가끔 네. 와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봐야지. 아니 근데 뭘 따로 해? 일로 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래. 회사를 다 이게 그래. 카테고리 만드는 거야. 시간대별로 다 줄 테니까 네. 한투증권도 한 시간 하잖아. 네. 일로 와세. 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대박.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